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린가드 효과. FC 서울. 인천전 예매만 33,000석 돌파. 홈 개막전 역대 최다 관중 기대.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스커 버스커 서울 사람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링가드 효과. FC 서울 인천전 예매만 3만 3천석 돌파. 홈 개막전 역대 최다 관중 기대였습니다. K리그에 봄이 왔습니다. 예, 이건 K리그 FC 서울 홈 개막전이 이번 주에 3월 10일에 열립니다. 1라운드는 이제 광주 원정이었고, 근데 이제 제시 링가드, 이 맨유 출신, 그것도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이 효과 때문인지 서울대 인천의 경인 더비가 원래도 이제 굉장히 핫한 더비긴 한데 예매 시작 30분 만에 2만 7천 장이 팔렸고요. 오늘로 이제 예매가 3만 3천 석을 돌파해서 일단 뭐 3만 관중은 깔고 갑니다. 그리고 현장 판매분이 서울은 좀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4만 명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한 생각도 들고 홈 개막전 역대 최다 관중을 FC 서울 팀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 아, 각 구단의 홈 개막전 최다 관중이 대구 FC가 전남전에서 2013년에 기록했던 39,871명. 예.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구 스타디움 시절이고, 옛날에 그 월드컵 때 썼던 그 미국전 열렸던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제 대팍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신되기 힘들겠네요. 그리고 K리그 역대 최다 관중은 임영웅 씨가 또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하면서 작년에는 이제 4만 5,007명의 관중을 기록을 했는데 K리그 역대 최다 관중은 이제 6만 명이 들어온 적도 있죠. 서울대 성남의 경기로 기억하는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직전에 5월에 열렸던 경기, 아마 어린이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6만 넘었어요. 그래서 만 원 관중이 됐나? 어쨌든 6만은 넘었습니다. 아마 이 임영웅 씨의 4만 5천 명 기록은 K리그 1 출범 이래가 아닐까. 예, K리그 1으로 이렇게 나눠진 다음 아닌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2010년 5월, 예, 6월인가? 5월입니다. 예,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월드컵을 SBS가 독점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SBS도 중계했고, 저도 이제 비기닝이고, 예. 자, 아무튼 K리그의 봄이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경기장에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계절도 그렇지만, 예, 뜨거울 땐 엄청 뜨겁고 또 차가울 땐 엄청 차가워지고 간절기라는 게 없는 게 또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길 바라고요. 이렇게까지 띄워줬으면 링가드 베트남 한번 나와야죠. 예,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솔로들을 위한 그룹 테라피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이고요. 경망스러운 목소리로 비참한 사연을 소개해줄 박문성 위원과 함께합니다. 솔로들의 일상사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되고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장유비님, 배디는 지금보다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당뇨나 혈압관리 하셨어요? 요즘 몸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당뇨나 혈압관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다이어트를 그냥 하는 거죠. 요즘은 살짝 놓은 상태로 이제 아직 곱비 잡기 직전? 예, 이런 느낌. 예, 카타르 갔다 와서 아직도 후유증. 예, 먹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제 장유빈님도 관리 잘하시고요. 7638님, 배디는 긴장될 때 어떻게 이겨내나요? 편안하고 재치있게 방송하셔서 긴장은 전혀 안 나실 것 같은데 저는 누가 보거나 사람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도 근데 긴장감을 뭐 이기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긴장감은 반복 숙달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방송도 이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또 골라서 하는 편식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 형이 긴장하겠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베텐러들 앞에서는 시작부터 긴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분들의 말투를 보는 순간 긴장할 필요 없는 청취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계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긴장하는 장르는 꼭 있습니다. 예. 그런데는 그래서 잘 안 갈라 그러죠. 예. 8704님, 지난번에 한 소개팅이 잘 안 돼서 어제 소개팅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잘 되겠죠? 베디가 잘 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올해는 솔로 탈출하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솔로 탈출 응원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하고 어제 또 받고 이 패턴 루틴을 보니까 탈출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되겠냐고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다음 생방 때 뵙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9542님 링가드 아직 싱글인데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에 초대해 주세요. 어? 싱글이에요? 그랬구나. 그렇다면 수요일 방송이 더 어울리겠군요. 3781님 와이프와 축구 경기 직관을 했습니다. 생맥주에 맛들려서 올해는 직관을 많이 할 것 같네요. 베디와 K리그 중계진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결혼 100일 밤에도 베텐 잘 들을게요. 오, 축하드립니다. 신혼이시네요. 수요일에 잘못 오셨네요. 근데 이 추운데 생맥주를 직관할 때 드셨다고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여친 생긴다고 하는데 CC는커녕 아무도 말을 안 건다고요. 적응하세요. 계속 그럴 거니까요. 드라마 보면 회사에서 다 사내 연애하던데 아무도 말을 안 건다고요. 적응하세요. 쭉 그럴 거니까. 운 좋게 썸도 타고 연애도 시작했는데 여자친구가 말을 안 건다고요. 적응하세요. 계속 그러다 차일 거니까요. 어쩌다 보니 강제적 아싸가 되어버린 외로운 당신. 베텐에서 가장 활발하게 채팅 토크하는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방송국 가고 개인 방송하고 중계하고 입학식 특강도 하는 바쁘다 바빠 현대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왜 이렇게 쾌해요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길래? 아, 또 지난 새벽에 또 챔스에 있어가지고 잘 못 잤어요. 아, 이게 사실 일하면서 보는 거랑 저처럼 그냥 뭘 먹으면서 보는 거랑 영양 상태가 달라지죠, 사람 얼굴이. 아, 맞아요. 피곤합니다. 숨은 많이 빠져나갔네. 아니 근데 그 뭐 사실 꼭 편드는 거지만 다이어 손가락질 계속 봐야 됩니까? 아~ 에릭 다이어. 예? 에릭 다이어가 그라운드에서 손가락질하는 거 계속 봐야 돼요? 뭐 조금 더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아, 정말 역전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입학 시즌인데 대학교 입학실에 모교에 가서 특강을 하셨다고. 네, 이제 뭐 개강을 하잖아요. 네. 개학을 했고.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오랜만에 후배들 앞에 서가지고. 예. 누군지 알아요? 어른 후배들이? 이야기. 어른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 뭐 남자 대학교도 아니고 그죠? 예. 여자분들도 알던가요? 요새 근데 축구를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다 조금씩 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요새는 그 블로커룩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스포츠룩을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요즘 아니고 좀 지났습니다. 좀 지났네요. 어쨌든 엄청 많아졌고 일상이 돼버렸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또 막 경기장에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확실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 K리그는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정말 놀라워요. 예. 예. 아니 김민재가 벤치에 있는데 에릭 다이어가 손가락질을 그라운드에서 하는 이런 역전 세계도 신기하지만 축구장에 여자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 이 역전 세계. 그러게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이러는 거죠? 야, 이번 진짜 일요일이잖아요. 상암 어떻게 하려나 진짜. 지금 상암 그거 아시죠? 월드컵이 아닌데 3사. 방송 3사 중계. 알아요, 알아요. K리그가 방송 3사 중계가 동시간대에 되는 역전 세계입니다. 저희 달순에도 입중계로 한 스푼 얹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오네. 월드컵이네. 야, 정말. 야, 이게 대단합니다. 어떤 세상인지. 아무튼 아니 이렇게 되면 링가드를 대체 어느 방송에 먼저 섭외하느냐, 지상파가 가느냐, 아니면 유튜브가 가느냐, 어디가 먼저 잡을까요? 에이, 요즘 흐름으로 하면 유튜브가 가야죠. 달순에 쪽으로 위치해야 된다. 저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그 통역 가능한 분 있습니까? 기성용?
뭐 기성용이 통역반이에요? 야, 친분 있다고. 축구 잘 알지, 영어 잘 하지 뭐. 어. 좀 되죠. 아니 그럼 기성용이랑 링가드 대화하는 거 보면 되지. 왜 거기 달신에 가서 해야 돼요? 저희는 SBS에 에? 김영철 카드가 있습니다. 아, 영철 형님 카드가 있어요. 아, 아 그러네. 네. 아, 가능합니다. 재미도 있고. 자, 아무튼 이 대학교 강의를 갈 정도로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면 나도 CC가 될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아 학생, 진짜? 그럼요. 이런 걸 기대한다고요? 대부분 그러세요. 엄마 말을 믿고 야 대학교 가면 다 생겨. 그런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렇게 커서 하면 제가 됩니다. 딸 셋 아빠가 돼요. 예, 잘 풀리면 화염병 잘 던지면. 자, 5363님. 2017년에 파혼한 직후부터 비참으로 배텐 입문했습니다. 이번 달에 결혼합니다. 문성 형님 축하해 주세요. 뭐 한 번 파혼했는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뭐예요? 정용국이야? 알겠어요.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5090님. 봄도 됐는데 펠교에게 추천 메뉴 궁금해요. 요즘 술안주로 뭐 먹으면 좋을까요? 배추를 사셔가지고 네. 그 튀김 가루 같은 거 살짝 해가지고 배추 전 드셔보세요. 담백하게. 배추 전을. 아, 어. 요새 배추 맛있어요. 아 배추 그 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아 그걸 그냥 살짝 해가지고. 약간 튀김 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부침가루. 부침가루 같은 거 살짝 해서 얇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야. 이거 누가 찾았어 이거? 사진을 보고 있는데. 담백하게. 야. 그래서 그 간장만 찍어 먹는 소스만 그냥 자기 취향에 맞춰서 만드셔가지고 찍어 드시면. 굉장히 그 달콤함, 그러니까 그 달짝지근하잖아요 배추가. 예. 근데 거기 고소함이 있고 거기 간장에 있으면 정말 맛있어요. 야 역시 폐교육이에요. 어설프게 그냥 고기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배추전을 역시 맛잘알. 네, 괜찮아요. 예. 아 이분 맛잘알인 건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그 지난주에 광주 중계 갔을 때도 그 기차역 앞에 기가 막힌 떡갈비집에 안내해 주셔가지고. 맛있죠? 근데 육회에다가 육회 비빔밥에다가 떡갈비에다가 그 뼈국 추가해가지고 야 기차에서 둘이서. 기차에 서 있었어요. 배불러가지고. 아 예. 네. 자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건데요. 지난 예측 2024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 뉴진스 디토가 수상을 해서 예측 성공했습니다. 어? 그리고 광주대 서울의 경기 광주 승리 예측 성공. 어? 박펠레가 2연속으로 문화계와 스포츠계를 다 마치는 역전세계. 이거 역전세계죠? 역전세계 유행이네. 자 뉴진스 3관왕했고 이정효 흐뭇 예 페스트라다무스라고 하신 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맞춰도 쎄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뉴진스는 못 누르는 박펠레. 자 오늘 예측은 축구 예측 그럼 두 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은 3월 10일에 열리는 K리그 링가드의 홈 데뷔전. 이거 이미 3만 장이 넘게 나가서 대관중 확정인데요. 서울대 인천의 경인 더비에서 어디가 이길지 그리고 링가드가 골을 넣을지를 예측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일단, 어려워져. 예. 자 서울대 인천 박펠레 선택은? 서울이 이깁니다. 링가드는 골을 넣나요? 못 넣어요. 그래요. 잠깐만. 이거 역전으로 보면은 링가드는 골을 넣고 인천이 이긴다. 서울 2연패 예측한 거라고. 김기동 목동 출발. 김기동 감독이 이제 멀지 않아요. 여기 다리만 건드면은 이제 가까워졌구나. 예, 뻥이 아니구나. 상암에서 바로 넘어오고 링가드 단소 들고 목동에 머리 깨러. 예. 그래요. 아무튼 진짜 이게 경인 더비 링가드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링가드는 이제 지난해 임영웅 씨가 한번 서울에 강림해가지고 영웅 신이 됐죠. 그때보다 예매가 더 빠르대는데요. 빨라요. 그런데다가 링가드는 이제 매주 나올 수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임영웅 씨도 한번 또 보고 싶은데. 예. 자, 두 번째 예측은 이겁니다. 3월 10일 밤 11일 새벽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대 맨시티 경기 PL 1, 2위 팀입니다. 리버풀 대 맨시티.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네. 박펠레 선택은? 맨시티가 이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거의 우승을 가르는 예측이죠. 아, 예. 아 이게 예. 되게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상 누가 우승하느냐. 자, 두 예측에 대한 결과 후토크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들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공투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치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의 비참 사연 한번 가볼까요? 와, 근데 이렇게 많아요? 민의훈님. 짱녀가 소개팅을 한다길래 하지 말라고 너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건데 짱녀는 모르더라고요. 짱녀 소개팅 장소가 어딘지 아는데 가서 우연히 만난 척 연기라도 해볼까요? 오, 채팅창엔 네가 뭔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예, 가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절벽으로 미는데 이건 너무 낭떠러지라서 예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자, 다음은요. 5384님. 제가 어금니로 맥주병을 딸 줄 알거든요. 어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맥주병 뚜껑을 어금니로 따니까 회사 남자 직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시구나. 그 이후로도 유독 과장님이 회식 때마다 개인기로 해보라고 계속 시키는데 상여자 같은 제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걸까요? 어휴. 아. 이것도 어지간하면 저희가 배텐 비참에서는 밀어버리는데 이분도 그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빨 깨지면 유지해야 됩니다. 예. 조만간 지해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리 치아보험을 들었어도 이러다가 이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저희 때도 안 했던 건데 이로 맥주병 따는 거 이거 저희 그치? 아버지 세대들 그렇죠. 영화에서나 가끔 나오는 거지 이걸 왜 계속 따요? 치과 선생님들은 얼음도 계속 깨물어 먹는 거 안 좋다고 하실 정도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예. 자, 숟가락으로 하시지. 그러니까요. 아, 자, 다 매직박도 거른다라고 하신 분 다음은요. 구하나사삼님. 구내식당에 영양사분이 새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 대학교 후배였어요. 좀 친해진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말하면 그게 다음날 메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린라이트 맞지 않나요? 영양사님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메뉴를 메뉴 짜는 선택이죠. 거죠. 예. 네. 그 메뉴 짜는 거. 그 메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구내식당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마치 선곡 제 대신해 주듯이 그죠? 예. 넌 메뉴 자판기야라고 하신 분 있고 음식 청탁으로 곧 잘릴 수도 있다. 그래요. 자,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왜 이러죠? 초반부터 다음은요. 1539님 얼마 전 감기에 걸려 몸이 으스스했는데 평소 무뚝뚝했던 대리님이 마시라고 아이스티를 따뜻하게 데워서 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아이스티는 처음이라 기억이 남습니다. 이거 대리님만의 플러팅법이 아닐까요? 따뜻한 아이스티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거 맛이 어떨까? 그러니까 아이스티를 마시다가 얼음이 이제 녹고 거기 겉에 이제 수증기 같은 거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흐물흐물해진 티들 있잖아요. 아이스 커피나 이런 거를 한번 돌려주신 거 아닐까? 예, 전진에 한번 돌려드릴게요. 예. 뜨아띠. 뜨아티 이게 플러팅이다. 아이스티 따뜻한 거. 아.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 실험 대상이다. 대파 먹는 아이스티, 대파이스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어쨌든 몸은 좀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비연의 챔피언스를 지금 생방송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미스터 오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관심이 좀 없는 편입니다. 무딘 스타일인데 그것 때문에 여친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디 보자. 어?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나? 아, 옷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몰라? 앞머리도 자르고. 나 파마 했잖아. 아, 아이 그러네. 아이 나도 딱 보고 머리 스타일 바뀐 거 알았지. 아, 내가. 아이. 됐고,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아, 이번 주말? 왜? 그 지난번에 지금 자기가 주말에 중요한 일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따로 안 만나는 줄 알고 내가 회사 그 선배 집들이 가기로 했는데 왜 근데? 그 중요한 일이 우리 1주년인 거 몰라? 아, 1주년? 왜 벌써 1주년이 됐나? 그럼. 그날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 선배 집들이를 같이 가는 거 집들이 같이 가면 좋잖아. 자기야 지금 화 풀어. 아이 뭐 그런 거 그래. 아이 자기야. 아이. 그리고 여친 생일날 1주년을 대충 때웠으니 생일은 잘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12시 딱 되자마자 집 앞에 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이벤트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내 생일 아니거든. 맞는데? 그 3월 4일이 자기 생일 아니야? 맞는데 그거? 아, 그래서 우리 그 3월에 그 생파 같이 하고 그랬잖아. 내 생일은 5월인데. 이 자기 생일이 아니 잠깐만. 그 전 여친 생일이. 내가 헷갈려서 내가. 근데 뭐 그 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 그렇잖아. 같은 봄이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 별거 아닌 거잖아. 그거 괜찮아. 저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화를 내고 저를 찾습니다. 1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저.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채팅창에 맞아 죽어도 싸다. 저런 인간도 연애를 하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이름도 전 여친 이름으로 잘못 부른 적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고요. 이게 무딘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이걸 무심하고 무디다라는 범주에 넣을 수가 있나요? 예, 여친이 보살이죠 이 정도면. 넌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라 하고 하신 분 있고 이건 무식한 스타일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문외 스타일입니다. 예. 여친 생일을 헷갈린다.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여사님 생신. 근데 저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확실한 날이어서.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거랑 겹쳐요. 국경일, 공휴일 이런 거랑 겹쳐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다행이죠. 뭐가 다행이에요? 복잡했으면 헷갈릴 수 있었는데. 안 그랬으면 무조건 그냥 평범한 날이었으면은 무조건 한 열댓 번은 까먹었을 텐데. 그죠? 그러게요. 예. 신여사의 문단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네. 첫 화염병 던진 날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니야. 둘만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예. 국가가 일깨워주는 날 신여사님의 생일입니다. 결혼기념일은요? 그건 잊어버린 적 없으세요? 그것도 아직은 기억해요. 그래도 이게 그거 두 날이라도 확실하게 그럼요, 기억하면 그럼요. 그렇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쫓겨날 일은 없죠. 화염절. 예. 자, 아무튼 아무리 무심하고 무디고 그래도 이런 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제일 제가 황당한 거는 야, 그 회사 선배 집들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건 정말 얹고 가자는 거죠. 윷놀이 할 때 얹듯이. 야, 나도 거린데 같이 업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정말 당황이지만 이건 정말 최악인데. 최악의 악인데. 잊어버렸어도 이게 잊을 수는 있다고도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복구하느냐. 그걸 선배 집들이를 같이 가자. 가자. 덤으로 처리하자. 야, 진짜.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네요 실시간으로. 예. 봉희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졸려서 회의실에 가서 테이블에 엎드려서 자는데 여자 후배가 조용히 와서 불을 꺼주고 갔거든요. 이거 무조건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졸려서 일단
회의실 가서 테이블에서 엎드려졌다. 일단 폐급 행동이죠. 직원으로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본인이 해놓고는 일단 이실 짓고 했고요. 여자 후배가 조용히 와서 불을 껐다. 조용히는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죠? 어? 잘 깰까 봐 조용히 꺼야지. 이랬겠습니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 없는 줄 알고 끈 거고. 예. 꼴 보기 싫어서 끈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투명 인간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계속 자가지고 잘려라 이런 거 아닌가요? 오래 자라. 아, 오래 자다가 걸려봐라. 나오지 마라. 아, 여기서 푹 자면 나와서 나 안 괴롭히겠지? 이런 생각. 넌 어둠이 더 예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네. 강지수님. 남자들이 여자 머리 쓰다듬는 게 약간 플러팅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그럼 새치 있다고 뽑아준다는 후배가 있는데 저 플러팅 당한 건가요? 여자 머리 그 잠시만 이거 지금 여자분이 보내신 거죠? 그렇죠. 남자 후배가 어유 선배님 새치 뽑아드릴까요? 하는데 이걸 플러팅이라고 본다고요? 그건 원숭이들이 털 골라주는 거다라고 동물농장. 그건 그냥 벌초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원숭이 행동, 예, 김매기, 노인 공경, 예. 알바 같은 거 아닙니까? 예전에 새치 하나씩 뽑아주면 뭐 얼마 이렇게? 그거는 부모님이 하시던 거잖아요. 아빠가 애기한테 예 용돈 그걸로 주려고. 어차피 줄 용돈. 강재수님 잔디 인형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자 다음요. 네, 0776번님. 전 청주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청주대 경제통상학과에서 재학 중인 23학번 정동영 군입니다. 전 21년째 모쏠이었는데 사주를 보니 여친이 생긴대요. 그럼 저도 생기겠죠? 이 모사연이 자기를 자세하죠? 자기 속에서 너무 자세한데요. 이거 박제됐잖아요. 저희도 생방에서 박제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찍 알았어야 되나 이름이라도? 예, 23학번 정동용군. 누가 스스로를 군이라고 써요? 안녕하세요. 배텐 DJ 배성재 군입니다. 정말 TMI네요. 패스합니다. 자, 아무튼 광고는 돈 내고 해라. 그래, 배텐에다가 본인 광고할 거면 돈 내고 해. 예. 자, 군대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고 보니까 링가드의 데뷔전을 또 많은 분들이 뭐 경기는 몰라도 뉴스로도 많이 시청하셨을 텐데 그 경기 보다가 링가드 때문에 기다리다가 상대팀 광주 감독 좀 뭐야?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에게 매료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저 뭐야? 물어서 네. 소리가 계속 들려서 봤더니 예 감독의 열정적으로. 저희 원래 둘이 했잖아요. 예. 저는 3인 중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멘트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 이정현 감독이 계속 광주가 잘, 네, 광주가 잘 안 풀리니까 멘트 좀 줄여도 되겠는데 목도 아파 죽겠는데 아, 예. 계속 소리 지르고 목도리 집어 내팽개치고 맞아요. 그것도 아. 이기고 있는데 말이죠. 좋아요. 재밌어요. 예. 그런 분들이 계셔야죠. 2-0으로 이겼는데 경기 종료 화면 위에 이정현 감독 얼굴이 떠 있는 그 얼굴이 한 5-0으로 진 감독의 불만족스러운 표정. 아. 예. 이 열정에 반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맞아요. 예. 예. 이제는 그 1인 직캠이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직캠 방송. 그래가지고 직캠에다가 하면은 이제 저희 멘트 좀 줄여도 대충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링가드도 그 보여줄 건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 태클한 장면도 있고. 크로스도 멋지게 하고 예. 양발 태클 들어가가지고 그 주심이 뛰어오면서 뒷주머니에 손이 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다음 주 경인 더비 방송 3사 중계지 아! 이러면서 앞주머니로 오면서 옐로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무적 판단 잘했다. 정무적 판단이다? 재량의 영역이니까 그 정도면 그쵸, 그 정도 예. 강도였으면 예. 100% 레드도 아니고 100% 옐로도 아니고 뭔가 우리 현장에서 얘기할 때 주황색 카드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 오렌지, 사이 오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하면 되죠. 네. 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박주심님의 손이 뒷주머니 쪽을 살짝 와 하다가 아차차 예. 자 아무튼 경인더비에 링가드 없었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는지. 그러게요. 예. 자 생방송으로 온 문자 또 소개해 주시죠. 8733님
극소식좌 직장남입니다. 타 부서의 짝사랑하는 여직원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너무 조금 먹는다고 별로래요. 김밥 세 조각 정도 남기고 사반면은 다 못 먹고 컵라면은 국물 빼고 면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그렇게 적게 먹는 건가요? 깨적거리네요 진짜. 세 조각을 남긴다.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먹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사발면과 컵라면이 달라요? 사발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둘이 나누는 거 보니까 사발면 좀 더 넓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컵라면은 이렇게 예, 뚜껑 있는거나 뭐 이제 좀 넓적한 거. 근데 이제 컵라면은 조금 이제 세로로 긴 거. 아하.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좀 작잖아요, 사발면보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깨작거리는 분. 넌 그냥 조류 상이야라고 하신 분이고요. 그래요. 그 조금 먹는다고 별로라고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먹는 양 때문에 싫었을까요, 과연? 예. 그냥 뭐 갖다 댄 거죠, 그거를. 예. 너는 so sick 좌야. 영어로 so sick. 너는 극 so sick야. 다음에 앞에 그분 앞에서 굉장히 복스럽게 드셔보세요. 그래도 별로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잘 먹는다고 복스럽다고 좋아할까요, 과연? 예, 그래요. 채팅창에 배성재처럼 먹어도 얼굴이 차오르면 사귄다라고 하신 분인데 무슨 말이죠? 저 먹는 거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예, 넌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다. 다음요. 아, 1907님. 군 제대로 복학하면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들이 남자다운 복학생 오빠에게 푹 빠진다고 하던데 늙은이 취급하면서 밥도 먹으려고 하네요. 복학생이 죄인가요? 아하, 그래요.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네. 먹으려고 한다. 늙은이 취급하면서 네.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느낌인데, 그래요. 복학생이 문제는 아니죠. 병아리 신입생 이런 표현 요즘 쓰나요? 진짜 오래간만이다. 요즘 쓰나요? 그리고 같이 화인병 던졌던 분 아니에요? 이거 너무 역전압 아니에요? 새내기가 병아리고 병아리가 새내기 아니에요?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 또 신입생 이거 역전 압인데? 야. 새내기가 신입생이고 신입생이 병아리고 역전 압전 몰라요? 역전 압전? 그 역전 압전에서 기다려.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 새내기 병 새병신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 야, 그치, 이거 이니셜만 읽으면 안 되겠네요. 사과드립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예. 이게 뭐야? 아무 의미 없이 앞에 글자만 읽은 거예요. 예. 자. 꼭 병아리와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아니, 왜 방송에서 그런 어려운 말을 해요? 스무스. 예, 네, 스무스. 알겠습니다. 예. 모욱재님. 안경 사러 가서 새 안경을 써보는데 옆에 있던 여자 손님이 지적으로 보이세요 하길래 제가 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하고 아재 개그를 달렸습니다. 그분이 막 웃길래 아이스크림 한 대접 같이 하실래요? 하고 플러팅을 했는데 저는 찬 거 이 시려서 못 먹어요 하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쉽네요. 그렇군요. 이거 어디서부터 잡아드려야 되지? 어디부터 지금 흐린 눈이 된 거죠? 예? 어디부터 지금 앞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지적으로 보이세요 하길래 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아이스크림 한 대접 같이 하실래요? 아이스크림 한 대접 진짜. 정말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지저분해 보이세요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다음은요. 4313님. 서예학원 다니는데 강사님이 너무 이상형이라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인데 선물로 계량한복은 어떨까요? 저 때문에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진 않겠죠? 계량한복이요? 지금 라디오라서 이게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계량한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아무튼 이 강사님이 너무 이상형이다. 서예학원 강사님. 서예학원 강사님 보통 할아버님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학원은 잘 그만두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야.
요즘도 계량 한복을 입으시나? 계량 한복 몇 벌 있으세요? 학생 때 많았죠. 저 그냥 일상복이 계량 한복이었으니까. 그 민복. 네, 민복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 어쨌든 이분은 계량 한복이라고 보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량 한복입니다. 예. 자, 다음은요. 진짜. 위인 배성재 만세님, 니 이상하네요. 저의 별스타 게시물은 600개가 넘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도 30명이나 있고요. 하지만 제 게시물은 대부분 좋아요가 한 개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예. 올리고 있는 컨텐츠가 문제겠죠. 다음요. 이서영님, 친구가 남친 소개해 준다길래 옷도 사고 거금들여 미용실까지 다녀왔는데 자기 남친 소개시켜 준단 말이야. 한국말이 이렇게 헷갈렸던 건가요? 아, 야 남친 소개시켜줄게. 귀를 열고 똑바로 들으란 말이에요. 아, 남친을 왜 소개시켜줘요? 남자를 소개시켜주겠지. 소개팅 해주고 싶으면. 아, 그러네. 네. 야 남자 소개시켜줄게. 아, 내가 그렇지. 네 남친 만들었는데 소개시켜줄게. 이게 말이 돼요 문장이? 예? 내가 네 남친 만들어줄게. 이건 말이 되죠. 아, 오늘 왜 이렇게 국어가 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한국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사고는 제가 제일 크게 쳤지만. 자기 남친 자기 남친 소개시켜준다고. 그렇지. 네. 남친 소개시켜줄게. 그래요. 자, 어떻게 하나 더. 구도현님, 백수된 기념으로 친구와 템플스테이로 마음 비우러 왔는데 저희와 같은 날짜에 템플스테이에 오신 어떤 남성분께서 염주 만들기 체험한 걸 제게 잘 어울린 것 같다며 주는데 그린라이트 맞나요? 템플스테이에서 오늘 여자 베텐더분들이 많으시네. 염주 만들기 체험한 거를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줬다.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피곤이 안 돼. 그걸 입에 담으면 어떡해요. 성불하시라고, 그죠? 성불하시라고. 예, 출가상이다. 예, 삼장법사상. 출가라이트, 출가권유.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 하셨습니다. 생방송이었고요.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따뜻한 아이스티를 받은 1539님, 새치 뽑아주는 플러팅 당했다는 강지수님, 23학번 정동영군님, 0776번님, 그리고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 사연.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커리어 망치네. 자,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 사연. 네. 복학생 2907님. 저도 동태 시력이 좋은 편이지만 이 앞 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읽었어요. 이렇게 겹말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 네, 겹말은 없어져야 되고. 더군다나 겹겹말을 보내니까. 이렇게 길어요 말이. 네? 아나운서가 겹겹말 눈 뜨고 못 보잖아요. 말 긴 사람이 범인입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남자 말고 남친 소개받은 이서영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슬픈 소식. 3월 라디오 개편을 맞아서 배텐의 원년 멤버 드디어 박문성 위원마저 배텐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 아쉬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년 멤버는 정용국만 남는 거거든요. 왜 거기 왜 남겨요? 거기는 남기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갈 데가 없어요. 침착맨도 떠나고 남이춘도 떠나고 이제 뭐 다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배텐의 근본 박문성 의원과의 마지막 생방송이 다음 주입니다. 너무 컸어요. 예. 뭐 선물 같은 건 준비 안 하나요? 예. 뭐 다음 데서 주라고 뭐. 다음 주. 다음 주. 예. 예. 자, 또 다음 주에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눈물의 마지막 방송할 예. 거고요. 자, 뭐 저는 박문성 의원을 워낙 매주 이제 주말에 중계 방송할 때 보지만 여러분은 또 배텐에서 보는 느낌은 또 다를 수 있지만 또 부르면 오실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넥스트 나라라 병아리 끝곡입니다. 야안 꿈꾸세요.